어제 신규로 편입한 두 가지 종목도 수익 중이고요. 또 이 거래일만에 2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인데 벌써 주간 수익률 이제 13%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한 종목씩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수익률이 네. 상당하십니다. 이제 SK바이오팜부터 저희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식은 매매이고요. 그리고 자 여름 매매입니다. 거래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매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된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교체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서 오히려 더 이 화근을 양봉을 던지고 음봉을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대부분이 손실이 큰 종목들이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못 끊어냅니다.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의 분석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종목을 꼭 여러분들 포트에 담을 수 있게끔 좀 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또 만들어놨고요. 눈으로 직접 숫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실력을 좀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저는요, 저는 끝나고 나서 저도 이 업계 정권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이 방송을 저녁 때 모니터링 합니다. 저는 매일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시장 보고 있는지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고 잘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저뿐만 아니라 이데일리 전문가 그리고 다른 방송 모두 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데일리 3부 정 파트너 정 대표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K바이오팜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캔들을 읽었습니다. 양음량이 나올 수 있는 징금다리 캔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전 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큰 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취합니다. 어떠냐? 갭을 띄운 다음에 소화를 시킵니다. 말 그대로 한 번에 뚫게 되면 돈이 100억이 든다면 징금다리, 다리를 만들고 징금다리를 만든다면 3, 40억 가지고도 그 다음 날에 매물을 없이도 올릴 수 있는 징금다리를 만든다는 뜻이죠. 양음량 패턴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분간 다음 주까지 추준이 꾸준히 우상향 패턴과 함께 자 여기서 평균 한 10% 이상은 더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양봉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이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윗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방송의 룰 때문에 끌고 가되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가감하게 던져도 됩니다. 수익이 나셨으면 던지고 5일선에서 5일선에서 따라오는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 캔들뿐만 아니라 양봉이 나는 걸 보고 매도 후 재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 기준에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3시 15분에 역망치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가감하게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징금다리가 나왔고요. 어제 망치였습니다. 이 망치가 나온다는 것은 종가 기준에 다 끌어올렸다는 뜻이고요. 조금 전 이 오늘 시장을 읽어드릴 때 아침에 이 반도체는 갭상승이 연봉 그리고 바이오는 갭하락이 양봉인데 그 뚜렷하게 표현이 났던 이 퓨처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세 출발 갭하락의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출발 가능합니다. 왜? 앞전의 매물을 모두 다 갭하락의 음봉에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일 갭을 띄우려고 그러는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끌고 가시고 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갭상승 났을 때 1%에서 2%의 갭상승 났을 때 매도 후 재매수 기준은 밑에 꼬리라든지 장중에 바디 음봉이 없고 단봉으로 움직였을 때 재매수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는 어제 제가 유한양행 설명까지 더 해드리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차트는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할 줄 아는데 이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매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매매라는 게 있어요. 5일선이라는 거는 5일선에 받쳐놓고 밑에 수염을 단다라고 볼 수 있는데 5일선에 따라가면서 관리자 패턴으로 붙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5일선만 오게 되면 누군가가 사다 들여서 종가의 양봉과 음봉이지만은 시초가를 지키려고 하는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진입을 해서 종가 관리뿐만 아니라 그 종목의 변동성을
줄여놓고 큰 슈팅을 내기 위한 종목 볼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현재 자리는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5천 원 자리를 계속 매물 소화를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종가 관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누군가는 지금 쓸어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상태로 며칠만 저 가게 되면 지수 이 장중 바이오의 큰 물량이 들어왔을 때 등달아 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장대 양봉으로 한 번 더 수익을 크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리뷰이고요. 이 밑에 보면 QR 코드 보이시죠? 여기 QR 코드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소통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정원장이 종목 발굴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어떤 이 방법과 어떤 이 관점에서 진입을 하고 주도주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상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네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대응 제약은 이제 수익 실현 해보시라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저희가 대응 전략들 한번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이제 오늘 챌린지에 새롭게 편입할 그런 종목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먼저 알려드리고 천천히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3일 제약과 한화 엔진입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추세가 가파르게 좀 살아있고요. 특히 공통점이 뭐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온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볼륨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 이 색깔은 틀리지만은 두 종목 모두 다 영업이익의 볼륨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두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3일 제약입니다. 자, 3일 제약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메모 하나 하시라고 좀 메모 하나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급재상 5법칙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 강의했을 때 많은 분들한테 강의했을 때 있는데 급등주는요 재료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상한가여야 됩니다. 활 속의 이론 하나 알려드리면요 활은 오히려 더 멀리 쏘게 되면 점수가 높지만은요 확률이 적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을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 바닥에 있는 종목 저평가 낙폭가대 종목을 여러분들은 기가 솔깃하면서 들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패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계좌 깡통 찹니다. 자, 그런 종목도 그런 이 이야기로 달콤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주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활속의 이론이라 그랬는데 멀리서 쏘지 마시고요. 가까이에 쏘셔가지고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비싸게 줘서 더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추세를 따라 다니면서 익절은 답이다라는 관점에서 수익의 확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제약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제약은요 상반기 매출이 1086억에 사상 최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43%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2000억 고지를 앞두고 있고 저만제 CMO의 성장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이었습니다. 대만의 포머사와 글로벌 CMO 계약을 체결 성공과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CMO 시장에 드디어 이 저만제의 CMO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두세 건의 이 또 CMO 저만제 CMO 계약이 있을 거라는 소문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저렴하죠. 3,800억밖에 안 됐는데 글로벌 시장의 CMO의 이 저만제 CMO의 글로벌 탑5가 좀 될 수 있는 모습과 함께 시가총액 3,800억밖에 안 합니다. 너무 저렴하고 애교스러운 종목. 이 3일 제약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양음량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이었습니다. 10월 11일 날 역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복수열전 같은 종목이죠. 장중에 이 너무 갑자기 좀 밀려가지고 손절과 터치를 하다 보니 장중에 이 급등의 이 시세를 못 먹고 여러분들 못 알려드리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종가 관리가 되는 역망치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바뀜이 끝났고요. 오히려 더 이 앞으로의 이 5일선 패턴에서의 끌고 가려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단봉에 양봉이 나오고 오늘 그 양봉을 먹고 그리고 캔들 15개 앞에를 모두 다 소화시키는 오늘 바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캔들을 모두 다
소화를 됐다는 뜻이겠죠. 현재 양봉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면 역망치 음봉이라든지 세른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은 모두 다 소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5일선 패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번 주에 이 히든 종목으로 좀 보고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19,700원, 손절가는 15,000원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엔진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조선의 남자,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엔진 쪽을 봐야죠. 당연히 엔진 쪽을 봐야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고요. 중국이 수주가 올라오든 우리나라에 올라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 엔진은 중국도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팔아먹고 전 세계 3위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중소형 엔진, LNG 선의 이 엔진은 대부분이 이제 하나 엔진 걸 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주가 올해 꽉꽉 차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올해 4분기 수주가 대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에 전고점에 매물을 먹는 소화하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패턴은 3분기는 이 QQ 기준으로는 약간 미끄러지나 YY 기준으로는 대폭의 성장이고요. 오히려도 이번에 4분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4분기를 좀 기대해 주시는 물량을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 1313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에 또 수익률이 제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중연료 선박 발주세 대비 엔진 납품 지연으로 수혜가 전망되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 발주 수요 증가로 엔진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로 K선박 엔진의 낙수 효과가 달 수 있는 이 흰 고양이든 금연 고양이든 질을 잠잡는 하나 엔진이 오늘 전고점을 먹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전고점에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에 이제 신규로 편입해볼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하나 엔진과 저희 또 두 가지 종목 3일 제약까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또 13%의 주간 수익률 끝까지 유지를 해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오늘 또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끝나고 나서 말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가 좋다 어둘려서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게 더 필요하신가요?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러면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수익이 잘 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시장을 접근하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용이한지 제가 QR로 찍고 들어오시든 아니면 잠시 후에 이 끝나자마자 2시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뛰어 올라가지고요. 정원장과 함께하는 정말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스핀, 이데일리 스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셨죠? 그러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데일리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데일리 방송뿐만 아니라 이데일리 스피는요. 개인 투자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방송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운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